김미영님께서요, 일찌감치 연락을 주셨는데, 필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을 72,300원에 비중 100%로 담아주셨어요. 마음에 좀 든다 싶으면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우리 김미양님이 시원스럽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이럴 때 문제가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오늘 변동성이 컸던 종목 필에너지 장중한 때는 7% 정도까지 오르나 싶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이 언제쯤 사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100% 사신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김미양님 지금 보고 계시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에너지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진단 들으시면서 또 게시판에 써주시면 바로 제가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팀장님, 필에너지 100% 사셨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100%는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삼성전자나 SK이닉스라고 하더라도 비중 20%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비중 100% 계속 하실 것이고 잘못되면은 아예 시장에서 도태가 돼버리시니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들고 있는 부품 장비 기업인데 2022년에 정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필옵틱스죠.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차전지 업황 불황에 따라서 2023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전고체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삼성 SDI 뒤를 바짝 쫓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할 때 전고체 배터리에 당연히 삼성 SDI가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필에너지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뷰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대감은 있는데 전고체 상용화 시점이 그나마 이제 삼성 SDI가 말하기를 작년에는 2028년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상용화 시기를 2027년까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가 2024년이죠. 제가 만약에 실적 가시화 시기가 조금 많이 남았을 때는 대외 변수랑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실적이 나오면 뭐 주가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유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없나를 책정을 하는데 적자 상태에다가 실적 가시화 시기가 1년 넘게 남은 거는 대외 변수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어쩔 수 없지만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면 다행히도 두터운 매물대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이죠.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이탈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보다 보면은 21선은 뭐 기술적 이탈, 뭐 61선 이탈은 심리 이탈, 그래서 61선 이탈은 뭐 손절 한 해 만에 이런 내용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횡보 기간은 길어질 거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그 아래로 61선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죠.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필옵틱스가 유리기판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은 인터배터리 이후로 조금 연해졌는데 최대 주주인 필옵틱스가 유리기판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필에너지가 낙수 효과를 얻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중 100%이시니까 너무 제 말에 큰 기대 갖고 너무 드라이빙 하시는 거는 좀 부적합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00%이시니까 제가 그 손절 구간 짧게 잡아드릴게요. 25,500원 손절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8,500원, 2차 목표가는 3만원, 3차 목표가는 31,500원 잡고서 이 가격도 왔을 때 비중 33%씩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양님께서 즉각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성격상 한 종목 이상은 못하시겠대요. 그래서 한
왜 연애할 때도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고 올인하고 이러신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순애보 주식하실 때도 약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실까 한데 한 종목 이상하시면은 좀 시선도 분산되고 그래서 하나에 좀 집중을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현금이고 기관은 상관없어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100%라는 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25,500원이 리스크 관리 라인이고요. 1차적으로는 28,500원, 3만원, 3만 1,5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이 종목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